대만의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한 여인을 매우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사랑의 고백할 용기가 없어서 매일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700여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결국에 그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요. 그 편지를 보낸 남자와 결혼한 게 아니고 그 편지를 전해준 우편배달부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편지를 전해주다 보니까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아마 정이 생겼던 것 같죠? 그러나 이 편지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그런데 그 청년의, 만약에 실화라고 한다면 이 청년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이런 마음을 두고 참담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참담하다라고 하는 그 한국 말을 한번 저기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비참하고 그리고 깜깜하다, 앞이 막막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참담하다고 하는 그 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절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듣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배경이었길래 이렇게 참담하며 심령이 상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편은 바로 다윗의 시편이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기에 더 이렇게 정말 참담하고 속이 심령이 상하는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서 여러 가지 죽음의 순간들을 넘기면서 또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갔을 때에 그때의 어려움을 또한 이렇게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요 아마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바로 다윗의 참담한 모습을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토로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더 타당하게 보이는 그 이유는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단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늘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렇게 자기의 죄로 인해서 정말 심판받고 멸망할 것 같은 어떤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참담한 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악한 죄악을 범했다고 하는 그 심정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 자신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기 두려워하는 모습, 어떤 죄일까?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세바와 함께 저질렀던 그러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세바를 자기의 사람으로 취하기 위해서 아시지만은 그 우리아 그 남편을 이제 전장에 아주 계략을 가지고 전장에 보내서 전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죄를 덮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선포와 또한 그 책망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회개하였습니다. 이 범죄로 인해서 이미 바세바가 그 다윗과 함께 얻었던 그첫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것으로 모든 심판이 사실 끝났는가 그렇게 생각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다윗의 집안은 이미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범죄와 비슷하게 이 다윗의 첫 아들 암논이 그의 그 이복 누이 동생이죠.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그 다말을 범하고 팽개쳐 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암논을 살해하게 되게 되죠. 다윗의 가정에 피를 몰고 온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에게 못마땅했던 이 압살롬은 반역의 칼을 들고 맙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반역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옵니다. 아마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대적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압살롬은 정말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실과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아마 얼마나 이 다윗이 참담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그 사건과 사실들을 들으면서 이것이 나로 인한 그 죄악이 바로 시작이 되어서 불씨가 되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그러기에 내가 완전히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을 때 하나님, 저를 그토록 멸망하도록 심판하지 마라 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하는 듯 합니다. 그런 배경으로 시편을 읽을 때에 특히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깊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다윗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에 이 자식이 정말 원수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정말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면서도 가장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때 그 부모님의 자산을 노려서 부모님을 살해하고 그 유산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었던 그 범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한때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녔어요. 그 부모님들이 안방에서 잠을 이렇게 침대에서 딱 누워서 자고 계시는데 이제 갑자기 그 아들이 그 문을 문고리를 쭉찍 하면서 열고 딱 들어오면은 부모님들이 깜짝 놀란대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무슨 일이냐? 라고 이렇게 물을 정도로 그런 공포 분위기, 가정의 공포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극단적이고 좀 우스운 소리라고 들리긴 하지만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당한 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의 심정은 어땠을까? 저와 여러분 한번 상상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우리 자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뭐 자녀가 죽는 것보다 내가 죽기를 원하고 자녀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프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이런 배신과 또한 이런 대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피곤했겠습니까? 아마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무덤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으로 절망스럽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 다윗은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이러한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매달리며 호소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 솔직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젖혀 있습니다.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완전히 멸망하도록, 제가 완전히 멸망하도록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러한 심정 속에 절박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토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고 정직한 모습으로 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회복과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간구하는 것, 나의 사정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놓고 토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입니다.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어떠한 간구도 주님 들으시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 우리 한국 여성, 우리 신도들이, 성도님들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한나처럼 정말 부르짖고 가슴 먹먹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토로할 때, 그래서 그런지 보통 보게 되면 저희 교회는 조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한국 교회는 주로 누가 많으냐면 여성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남성을 통해서도 강건하게 교회를 세워주시지만 여성을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선교 전도를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 우리 한국 여성이 모르겠습니다만 한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한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그 기도,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여성들의 그 부르짖음과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남성은 참 이렇게 부르짖기 좀 힘들어 하세요. 또 남자 체면도 있고 너무 약해 보이는 모습도 있고 그런 문화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신앙적인 요소를 어느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다윗의 그 한탄과 탄원의 시가 아니라 너무나도 사실 인내하고 절제되어 있는 그 바울의 그 기도를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르죠. 바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죽어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인내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필요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할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여유를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하나하나 회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탄원의 시로 이 기도가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행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모든 나에 있어서의 그 사건과 은혜와 행사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모습이 바로 오늘 기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사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합니다. 주의 행하신 일들을 읊조린다고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또 생각합니다.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료형으로서 계속해서 현재 완료형으로서 계속해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암담하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부르짖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목자로 양을 칠 때에 그 사자와 또한 곰의 이빨에서 구해주신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뿐만 아니라 자기는 막내였고 너무 볼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큰형 엘리압까지도 다 제치고 그 있는 모든 형들, 장대한 형들도 다 패스를 해버리고 이제 자기에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부어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골리앗과 맞붙었을 때에 그는 만 백성들에게 그 있는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사무엘 17장 47절에 그가 토로하고 그가 고백했던 말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계속해서 읊조리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그 칼을 피해서 그는 광야 생활 10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둘람의 그 동굴에서, 엔덱의 광야의 동굴에서도 하나님께 드렸던 아름다운 주옥과 같은 믿음의 그 시편들과 그 기도들을 다시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토길 왕국을 주셨던 하나님, 이 모든 역사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는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두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는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의 자신의 모습을 드리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했다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추락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손을 붙들며 주의 은혜와 우리에게 행하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드렸다시피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나를 통해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두 손을 향해 활짝 드는 것이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축도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 예배 맨 마지막에 순서에 이제 축도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뭐 이 목회자가 무슨 축복의 능력이 빌트인이 되어가지고는 이 손만 이렇게 들면 여기서 축복의 광선이 막 비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손을 사실은 그래서 손을 바짝 들여야 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에게는 여러분을 축복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축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들을 행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는 것,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그래도 마음에 참 힘들고 어려웠는지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갈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근데 너무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읊조리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너무 갈급한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 암담한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가운데에 밤을 지새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그 전과 같이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6절의 말씀이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에 가까운 해석을 영어 번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영어 번역을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Let the morning bring me word of your unfailing love.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침이 되어서 그 아침의 그 햇살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을 매일매일 어김없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것처럼 실패하지 않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아침이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그 희망찬 빛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길을, 내 다닐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사오니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침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침이 되어서 여러분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시는 그 태양이 올라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일은 뭐가 뜬다고요? 태양이 뜬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아침을 새롭게 시작해 주신다. 그 부활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돌아가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담겨있는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도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아침에 해가 뜰 때마다 우리에게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그날 해야 할 많은 분주한 일들, 그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아침 시작을 할 때에 집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첫날 이 부활의 아침 속에서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희망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요 모든 게 다 짜증스럽게 보이고 모든 게 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막 일이 막 꼬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막 하루가 막 짜증이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막 좀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우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막 삶에 찌들려가지고는요, 믿으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니 모든 게요 막 다 그냥 엉망진창인 것 같고 막 노력을 해도 막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게 막 나를 대적하는 것 같아요. 아니 막 그렇게 열심히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냥 그 차를 씻었는데 그냥 그 다음날 막 비가 오고 막 몸이 막 근지러운데 좀 이렇게 긁을 수 있는 부분을 긁었으면 좋겠는데 막 절대 긁지 못하는 부분이 막 근지러워가지고 막 그것도 혼자 있을 때. 하여튼 슈퍼마켓 가서 줄을 서면요 목사님 항상 제 줄이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막 짜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 나와 함께 인도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이곳까지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모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스웨덴 분이죠. 다크 함마슐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다크 함마슐트. 이분은 제2대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세계 도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곳에 이제 유엔 건물이 있는데요. 얼마나 거기가 분주한 곳입니까? 여러분, 유엔 이 그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 모든 그 나라의 문제, 나라와 나라의 분쟁, 또 이 뭐 세계 이슈들을 그냥 다루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막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바쁜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곳에 처음으로 그 다크 함마슐트라고 하시는 그 사무총장이 1957년인데요. 정적의 방, 그래서 Room of Quiet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고 자신이 그곳에서 사실은 큐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바쁘신 분이라고 우리가 상상해도 뭐 얼마나 바쁘신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정적의 방에서 정적의 시간, 그 고요한 큐티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참 많은 업적들을 열매들을 맺었는데 그가 그 정적의 방에서 보내었던 시간과 비례할 정도로 그 일들, 이 세계의 이슈들을 해결하고 또한 문제를 또한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그의 이 정적, 이 quiet time이 그렇게 필요했다. 그가 정적의 시간에 보내는 시간만큼 그런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마슐트라고 하는 분은 정말 기도와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그 침대에는 언제나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토마스 아퀸퀴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타티오 크리스티라고 하는 책이 항상 놓여 있다고 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콩고의 내전을 조정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이제 비행기 추락 사고를 맞이하게 됐는데 삶의 끝을 낸 그 마지막 여행에도 가방 속에 이 크리스티 이마타티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1956년 4월 24일 중동 문제로 안보 이사회에서 파견되어서 베이루트에 체류를 하면서요. 아랍제국과 이스라엘 긴장 사이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일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 내 마음의 큐티, quiet time을 통해서. 나는 행동한다. 내 마음의 quiet time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성취하려고 한다. 내 마음의 quiet time을 통해서. 라고 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가 사망했던 해에 최초로 사후에 노벨 평화상을 수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주한 활동 속에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암담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그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읊조리며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어김없이 시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주적인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계시는 분들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혹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 가운데에 흑암의 시간을 깊은 밤의 순간들을 지내고 있는 분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우리가 분주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행하다가 많은 일에 봉착하면서 우리가 쓰러져 눈물 흘리고 있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부르짖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행하신, 지금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읊조리고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하셨사오니 나의 인생의 미래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진정 어제도 그제도 아니 내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태양이 어김없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unfailing love,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